좋아요 누른 애들도 다 중학생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와 진짜 비상이다 이거는. 진짜 비상 사태다. 선지님께서는 한국의 외모 지상주의가 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볼 때는 진짜 심하진 않는데 이 문화 때문에 악순환이 되어가고 있는 게 맞는 거야. 사람들은 실제로 잘생기고 예쁜 사람 좋아하는데 이거는 외국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괜히 더 외모 지상주의처럼 몰고 가는 게 있는 것 같아. 뭐 예를 들면은 무슨 얘기만 해도 뭐 남자 이상형 얘기, 남자의 매력적인 얘기해도 차은우면 어쩔 건데? 강동원이면 그럴 거야? 이러면서 막 잘생긴 사람 빗대버리고 잘생기면 무조건 게임 끝이라는 듯이 예쁘면 다 할 수 있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도 실제로 그걸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문화가 노력해서 뭐해 어차피 알파메일들이 어차피 예쁜 사람들이 다 해먹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해. 실제로 안 그러잖아. 뭐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괜히 더 열등감이나 이런 어떤 밈 같은 것 때문에 이 외모지상주의가 더 세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거지. 자기관리하는 영상이야. 자기관리해서 남자들도 꾸미면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질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영상인데 사람들은 어차피 잘생기면은 안 꾸며도 여자 꼬이잖아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가버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떤 진짜 그 외모지상주의보다 더 극단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 같아. 야 우리 알잖아 실제로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정말 연애 많이 하고 다니고 정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도 많이 있고 평범한 사람들도 잘 연애하고 다니고 근데 대부분 진짜로 자기 관리가 중요하기는 하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실제로 외모지상주의가 있기는 해. 외국도 있을 거고 외국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 좋아하고 외국 남자들도 예쁜 여자 좋아해. 그건 당연해요. 만국 공통이야.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거는 실제로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고 예쁜 사람만 좋아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어떤 문화가 더 자리 잡히고 있는 것 같아. 차은우면 어차피 다 됨. 차은우면 자기관리 안 해도 됨. 이런 것도 자기가 자기관리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합리화야. 어차피 난 차은우가 아닌데 자기관리 안 해도 돼. 이런 애들이 그런 댓글 달고 다니지. 열심히 꾸미고 다니는 애들은 그 댓글 달 시간에 예쁜 여자 만나서 연애하고 다녀요. 남 잘나는 걸 못 봐서 나는 가만히 있고 남들 끌어내리려고 그래. 그 문화가 너무 많이 자리 잡혀 있어요. 몸 좋은 사람들 보면 약 꼽았네, 성형 잘 됐네, 성형 한지도 모르면서 성형했다 그러고 성형해서 잘생기면 뭐야 이러고 약간 괜히 막 내리까고 남 잘난 꼴을 못 봐요. 왜냐면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올라갈 생각은 죽어도 안 하고 남들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미디어가 너무 발달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어서인 것 같아. 어린애들은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만약에 자녀를 키우면은 어쩔 수 없이 문화가 친구들도 다 핸드폰 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사주겠지만 나는 솔직히 중학생 때쯤에 핸드폰 사주고 싶어. 초등학생 때는 그냥 아날로그 틱하게 놀러 다니고 사회생활 했으면 좋겠고 스마트폰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부터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린애들이 미디어 접하는 거 좋아.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거 접하고 좋은 거 접하면서 나의 꿈을 찾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보면서 배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어린애들은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 정보에 대한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내용 보면 곧이곧대로 믿어. 근데 이게 또 소문으로 퍼져가지고 바이럴이 돼서 누군가에게 엄청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뭐 연예인 누구 찌라시를 던져가지고 이랬는데 어린애들은 다 믿어버려. 오피셜 정보도 아닌데. 그러면 어디 가서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겠지. 애들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실도 아닌 거에 엄청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도 많아. 그게 굉장히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틱톡에서만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인스타로 어린애들이 많이 넘어왔거든요. 가끔 릴스에 댓글 보면 말도 안 되는 댓글인데 좋아요 5,000개 이래. 딱 들어가 막 되게 논리적인 척하는 댓글이야. 딱 봐도 이상해 댓글이. 근데 좋아요 5,000개에서 뭐야 하고 들어갔더니 뭐 11년생 뭐 어디 중학교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좋아요 누른 애들도 다 중학생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와 진짜 비상이다 이거는. 진짜 비상사태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 제 유튜브 영상에 악플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 내가 지금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올렸던 쇼츠 중에 그런 게 있었어. 여자애가 아 제가 진짜 썸 타고 있는 남자애가 있는데 진짜 다 마음에 드는데 얼굴이 못생겨서 걱정된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만나지 마. 너가 이미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너가 분명히 연애할 때도 그게 단점으로 계속 걸려서 언젠가는 그게 너한테 역효과로 와서 분명히 헤어질 거고 그게 너한테는 뭔가 그 자랑스럽지 못한 남자친구가 될 거다 라고 했어. 그리고 반대로 또 의견이 생겼습니다.
저를 좋아해주는 여자애가 있는데 진짜 탑3급으로 못생겼다. 어떻게 거절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어. 야, 너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것부터 잘못됐다. 너가 그렇게 사람을 못생겼다고 표현하고 다니고 이런 방송에 와서 얘기하고 이러는 게 좋은 거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어. 근데 사람들이 문제 인식을 잘못하는 거야. 일단은 내가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사연, 나는 남녀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앞에서 말했던 사연은 진짜 다 좋은데 내가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걱정이다. 근데도 사귀는 게 맞을까요? 였어. 그러니까 못생겼다고 평가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생각을, 걱정을 말한 느낌이었어. 근데 두 번째 사연은 나를 좋아해준 여자가 있는데 얼굴이 내가 봤던 애 중에 탑3급으로 못생겼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였어.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고민일 수 있어. 그러면 적어도 표현을, 나를 좋아해준 애가 있는데 너무 내 취향이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로 표현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애 중에 탑3급으로 못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좋은 표현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한 거야.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지. 여잔데 남자한테 못생겼다 했는데 여자 편 들어주고, 남잔데 여자한테 못생겼다 해가지고 뭐라 해주고, 이런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그 로그라인을 잘못 작성하는 거야. 여자가 남자 못생겼다 할 때는 여자 편 들어주고, 남자가 여자 못생 다 할 때는 편 안 들어주는 거 보소? 켄지 이 새끼 여자만 밝히네? 여자 시청자 많다고 여자 편 들어주네 이러고 있는 거야. 애들이 너무 멍청해. 아, 나 여자 좋아하겠지. 나도 남잔데. 당연히 나도 여자 좋아하지. 근데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여자를 편들고 남자를 편 안 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거는 표현의 문제였어. 표현의 문제. 그거는 사람들이 내 거 실드셔주는 댓글도 보면 알겠지만은 성별이 바뀌었어도 똑같았어. 여자애가 나를 좋아해준 남자가 있는데 내가 봤던 남자애 탑3급으로 못생겼다 이러면, 야 괜찮아 고마워해, 약간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말했겠지. 야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똑같이 얘기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얘네들이 객관화를 못하는 거야. 문제 객관화를 못하는 거야 지금. 그런 댓글들 이제 들어가 보면은 어린애들이에요.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댓글 달고 있는 애들이 08년생 막 이렇다니까. 문제 인식도 못해. 그런 애들이랑 토론을 하면은 말이 안 통해요. 그냥 똑똑한 사람들끼리 했을 때 내가 설득당하면 몰라. 근데 얘네들은 이미 애초에 문제를 잘못 파악했어. 멍청하게 댓글을 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해명할 생각도 안 했어. 와 이건 진짜 수준 낮다. 요점을 몰라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정리해서 댓글 달려다가 이 멍청한 애들을 내가 설득해서 뭐하나. 그렇다고 나를 좋아할까 얘네들이? 근데 현이가 너무 걱정하는 거야. 근데 그때가 마침 내가 비행기에 있을 때였거든요. 나는 비행기에 있고 쇼츠는 올라갔는데 댓글들이 평상시에는 이 시간에 20개 정도만 달리는데 댓글이 180개가 달렸대.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중국에서 내려가지고 경유할 때였어. 근데 중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못해요. 인터넷에 막혀있어. 그거를 하려면은 여러가지고 VPN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잠깐 거기에 5시간 있겠다고 그거를 구매하기는 애매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현이가 이제 문자를 보내준 거야. 그래가지고 형 지금 유튜브 약간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 이래서 어떤 식으로 달리는데 해가지고 얘가 이제 막 복사해서 이렇게 보내줬어. 봤더니 내 욕을 하는 댓글들도 있고 좀 문제인식을 잘못해서 멍청하게 판단하고 있는 애들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나의 실드를 쳐준 사람들도 있었고, 난 이러다 보니까 나도 좀 착잡했지. 이게 내가 직접 보는 것도 아니어서 반응을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아 이거를 삭제해주는 게 맞나, 댓글 정리한 게 맞나, 아니면 영상을 내린 게 맞나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댓글 많이 달리면 조회수 높아지고 좋은 거 아니야? 일단 두자. 내가 일단은 독일 도착할 때까지 두자. 12시간 정도 뒤에 내가 확인해보고 심각하면 그때 내가 정리할게. 이래서 현이한테도 좀 안심 시켜주고 갔다 왔더니 조회수 존나 높아져 있어. 완전 게이득이잖아.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 이걸로 논란이 될 수가 있나? 내가 객관화가 안 된 걸 수도 있잖아. 내가 순간 좀 자만해서 내가 객관화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어. 혹시라도 지금 내가 정말로 내가 여자를 밝혔나? 정말 내가 여자만 편들어줬나? 나도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봤어. 내가 문제인식을 잘못했다고 치고 혼자 생각을 그렇게 해봤어. 그래도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그냥 미움을 살 정도지. 근데 심지어 그것마저도 문제인식이 잘못됐을 때 이야기지. 지금 얘네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판단을.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그냥 무반응을 하는 게 오히려 댓글에 판이 열리고 재밌어지겠구나 싶어가지고, 하다못해 다음에 그냥 여자 사연자가 이상한 말 하면 혼내주자. 나 항상 혼냈어. 내 유튜브 가로 영상도 막 16살짜리가 22살 만난다는 여자애였고, 내가 여자애 편 들어줬나? 여자애 욕했고, 뭐 지인 통해가지고 막 남자 소개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 여자애들한테도 욕했고, 나는 항상 했어. 여자 편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냥 그것만 보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 아 그리고 내가 여자 편 들어줬으면 어때? 내 여자 좋아할 수도 있지. 나 남잔데. 나 남자야. 나도 남자야.